우선 D로그로 촬영한 것은 무조건 러시라는 것을 입혀줘야 됩니다. DJI 제품들은 D로그 촬영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색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대신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이때 채도를 그냥 올리시는 방법으로도 조금은 돌아오지만 사실상 이것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러시라는 거는 미리 지정된 색상을 적용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라는 걸 넣으시면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받는 법은 카메라 드론 매빅3 프로 매빅3 쪽에 들어오시고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매빅3의 다운로드 들어가시면은 플라이에 뭐 이렇게 있지만 요 아래 보시면 DJI 매빅3 프로 D로그 M용 러시 있고요. D로그 러시 있습니다. D로그. D로그에 비비드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색감이 강한 녹색이 강한 그런 럿도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한 거는 D로그라는 럿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맥 버전, 윈도우 버전 다운 받으시면 돼요. 미리 지정해 놓은 색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DJI에서 제공하는 럿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고 D로그 이것을 입히면은 이제 색 정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D로그로 촬영한 것은 DJI에서 제공되는 러시라는 것을 입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만의 색감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은 이후에 조금 더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정을 색상판에서 기본적으로 채도를 조금 더 올려주고요. 이 정도만 올려줘요. 조금만 올려주고 노출을 어두운 걸좀더 어둡게, 좀더 어둡게. 아주 조금씩 만지죠. 이걸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좀 현실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조금만 내려주시고 밝은 건좀더 밝게를 맞춰줍니다. 이게 제가 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포인트 색상. 색조, 채도,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색깔을 추출을 해서 그 색깔과 주변 색깔을 같이 채도를 올리든지 광도를 올리든지 그런 거를 가능해요. 여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여기 올리고 싶은 이 색상, 이 색상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에서 채도를 올려주시면 좀더 붉은색이 붉은색으로 변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쁜 붉은색이 됩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